정말 미친 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세계 빅4 뮤지컬 작품이자 거장인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한국어 공연이 13년 만에 개막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인 유령 역의 캐스팅이 역대급입니다. 조승우가 7년 만에 유령 역으로 돌아옵니다. 조승우가 곧 장르라는 말을 탄생시킬 만큼 20년 동안 뮤지컬계에서 독보적인 키맨이었던 그가 오페라의 유령 마스크를 쓰게 됐는데요. 조승우는 이 작품이 배우로서 이막을 열어야 하는 때에 선물처럼 찾아와준 고마운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키맨, 조승우의 합류에 뮤지컬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대극장 작품 주역으로 커리어 정점을 찍고 있는 배우 최재림도 유령 합류했습니다. 최재림은 지난 2009년 한국어 공연 당시 25살의 나이로 유령과 라울 역의 오디션을 보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배역을 따내지 못했지만 14년 만에 드디어 원하던 유령을 맡은 만큼 최고의 모습을 선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 항상 유령 역으로 끊임없이 거론됐던 배우 전동석도 주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동석은 대극장 주연의 최연소 타이틀을 거듭 갈아치우며 두 차례의 단독 콘서트를 전성 매진시킬 만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팬들의 기도가 저를 이끌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겸손의 말을 전하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뮤지컬 공연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성악가 김주택도 유령 역에 캐스팅됐습니다. 김주택은 유럽에서만 400회가 넘는 오페라 공연에 서며 동양의 카푸칠리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성악가인데요. 정통파 음악가로서 어떤 유령을 보여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 공연의 특이한 점은 개막을 서울이 아닌 부산 드림시어터에서 먼저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뮤지컬 공연의 시작을 서울이 아닌 부산이나 대구에서 진행한 사례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작인 만큼 그 시작이 부산이라는 점은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공연장의 스케줄이 중요한 요소였겠지만 무엇보다 오페라의 유령 제작진은 자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캐스팅에 이 정도 작품의 퀄리티라면 장소가 서울이건 부산이건 팬들이 친히 발걸음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것인데요. 이번 부산 공연은 지역 최장기인 11주 동안 진행되는 만큼 누적 관객 150만 명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이 초연된 이후 한국어 공연은 2001년과 2009년 단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1억 4,500만 명이 관람한 대작치고 너무나 기다림이 길었는데요. 월드투어보다도 한국어 라이선스 공연이 성사되기 어려운 이유는 오리지널과 동일한 최상의 프로덕션 퀄리티가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죠. 1988년 마리아 비욘슨이 제작한 파리 오페라 하우스 세트, 관객성을 향해 빠르게 낙하하는 거대한 샹들리에, 가면 무도회와 지하 호수의 안개 등 황홀함 극치를 보여주는 오리지널 세트 디자인과 스케일이 그대로 제작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한국어 공연은 이 모든 것을 완벽히 재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유령의 마스크는 3D 방식을 도입해 각 배우의 얼굴 윤곽에 완벽하게 맞춰 제작된다고 합니다. 기대조차 못했던 역사적인 만남, 뮤지컬 팬들의 심장을 설레게 할 대작과 대배우의 미친 만남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2023년 3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부산 드림시어터, 7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서울 샤르떼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